무겁고 어두운 작품은 피하고 싶었는데 배우 전두현은 JTBC 10주년 특별기획 인간 실격 제작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기에 인간 실격은 최선을 다해 걸어왔지만 인생의 중턱에서 문득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겁고 어두운 작품이죠. 그럼에도 전두현이 인간 실격을 택한 이유는 어두운 환경 속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실격을 본 사람들이라면 여자 주인공 부정 역에 전두현이 아닌 다른 배우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전두현은 어두운 상처를 지닌 복잡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와 더불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파괴해 나가는 불완전한 부정의 내면을 생기없는 표정과 눈빛만으로 알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대본을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부정에게 이입됐다는 전두현은 첫 회부터 부정 그 자체였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명품 연기를 보여주는 전두현이지만 특히 그의 어두움은 사람의 시선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작품과 캐릭터는 어두울지언정 그를 연기한 전두현은 그 누구보다 빛나기 때문이죠. 이는 인간 실격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칸의 여왕이 된 영화 밀양부터 마약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했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생일까지 슬픔을 간직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두운 작품은 피하고 싶었다는 전두현. 그러나 대중들은 그의 어둠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밀양. 영화 밀양은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온 여자 이신혜의 끝없는 고통과 처절한 감정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유괴살인으로 아들을 잃고 종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지만 하나님에게 배신을 당하며 지탱하던 버팀목마저 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원수를 용서하려고 했더니 이미 원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후 통제력을 잃어버린 신혜는 교회의 장로를 유혹해 불륜관계를 맺고 자신을 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비웃기라도 하듯 어차피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 역시 고뇌주지 않겠냐는 듯 이처럼 바다 끝까지 추락한 여자 인생을 전두현은 살아 숨쉬는 캐릭터로 완성했습니다. 그 초반에는 아이와 장난을 치며 천상 엄마의 모습을 보이다가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질 때는 넉넉한 표정과 초점 잃은 눈으로 감성을 자극하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폭발하며 똑바로 봐 라고 할 때는 정말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 정신을 놓아버린 한 사람의 감정을 오롯이 전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2004년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오인되어 대서양 건너 외딴섬 마르티니크 감옥에 수감된 평범한 한국인 주부 장미정 씨의 실화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아내와 그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남편, 이들의 756일간의 여정이 담겼죠. 특히 평범한 주부에서 한순간의 죄인으로 변하며 도안에서 점점 쇠약해지는 여성의 모습을 오롯이 그려낸 전두현의 변화는 가히 일품. 여기에 대사관의 미흡한 업무 처리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을 무시당한 채 무관심으로 영양실조까지 걸리는 장면은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생일. 영화 생일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수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순남과 정일이 수호 없는 수호 생일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는 내용이죠. 생일 속 순남과 밀양의 신혜는 자식을 잃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두현은 두 캐릭터의 결을 달리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생일에서는 좀 더 아픔을 억누르며 담담한 듯 그러나 심연에 깔린 슬픈 눈빛을 드리우죠. 무엇보다 생일은 눈물을 억지로 지어 짜내게 만드는 형식이 아닌 유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 더욱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수호의 생일날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죠.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윤아의 내추리.